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한국 FMB, 현대그린푸드, 센코, 기아, 두산중공업, KB금융, 두산퓨얼셀, JS코퍼레이션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K카, 솔브레인홀딩스, 두산퓨얼셀, 흥국 FMB, JVM, 그리고 앱코, 엠게임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는 CJ, CGV 있고요. 넷마블, TJ미디어, HMM, 현대그린푸드, 현대차, 동아화성, 오택까지 선정했네요. MTN입니다. 뉴, 로보스타, SM, 뉴플렉스, 이수화학, 센코, CJ, CGV, 디지케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관심주 체크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 찬바람이 불면 여러분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 바로 이제 배당주죠. 그렇죠. 배당주 중에서도 오늘 이제 1등 종목입니다. 금융주 중에 KB금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한 달, 두 달에 한 번 정도 KB금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은행 기업이다 보니 배당도 참 많이 줍니다.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코스피에서 한 14위, 15위, 게임주의 1등이 크래프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뭐 요즘 보면은 장이 좀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은 막 14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주가 대비 한 5% 이상 매년 배당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억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고소득층이나 여러분들 고배당을 노리시는 큰 손들은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좋습니다. 5만 원, 한 5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한 2,200원 이상을 주니까 5%가량 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 한 은행에 적금을 두면 한 2%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5%면 두 배 이상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나 두 달 전에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이게 이제 플랫폼 기업인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KB금융을 은행의 1등주를 누르고 무려 22조 원 이상 시가총액이 차이가 났는데 카카오뱅크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KB금융이 실적을 동반해서 꾸준히 우상이 하다 보니까 한 2조 원까지는 좀 갭이 줄어든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카카오뱅크가 좀 비싸죠. 자,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는 부동의 1위인데요. 예. 이 기업이 3분기 실적이 여태까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예, 전년 동기 대비 우리 한 11.25% 증가한 1조 2,979억을 기록을 발표했고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한 7만 5천 원 내지 10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하고 있다가 계속 분기마다 계속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안으로 거의 증권사 리포트가 8만 원 이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꾸준한 매출, 영업이익 당연히 계속 높아지겠고 4분기에는 신용 손실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미리 커버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배당 같은 경우는 한 2,200원 이상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대비 한 5%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단기 고점을 5만 9천 원 돌파하려다가 돌파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현재 한 5만 8천 원 정도 있는데 5만 5천 원까지 좀 너무 많나요? 5만 5천 원까지 조금 떨어져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신고가를 못 뚫고 조금 이제 주춤거리면 약간 조정이 오니까 예, 그래서 5만 5천 원 매수하시고 목표 주가는 6만 한 9천 원 정도까지 지난 2018년 고점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배당주로서 또 꼽아주셨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또 ESG 경영이 굉장히 또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사 중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A+ 등급을 받은 그런 금융사이기도 하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이었고요. 오늘은 1%대 눌림목 나오고 있고 58,400원인데요. 매수는 한 5만 5천 원 선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게임 종목 중에 알짜 종목 하나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말씀드렸던 엔게임. 네, 이번에 또 오래간만에도 갖고 나왔습니다. 예. 엔게임은 10분기 연속, 분기 연속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10분기면은 2년하고 지금 6개월입니다. 그 정도로 계속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도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게임주들,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제 온라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게임만 한다. 그래갖고 규제 이슈 때문에 주가, 게임주들이 약간 주춤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열혈 강호죠. 중국에서 10분기 이상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이 열혈 강호의 실적으로 인해서 2분기 연결 매출 기준액이 한 5.5%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118억, 영업이익은 40% 증가한 32억, 당기 순이익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14% 정도 증가한 53억 원을 기록했는데, 그 정도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열혈 강호가 계속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열혈 강호의 온라인 게임성과 함께 그래픽을 모바일에 전일해서 바꿔서 만든 MMORPG 게임인 진열혈 강호가 8월에 이미 이제 태국에서 테스트를 마쳤고요. 예. 하반기 때 출시가 됩니다. 태국, 베트남 등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출시가 되고요. 수집형 모바일 RPG로 되어 있는 제국 영웅이 4분기에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출시가 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기업 이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 기업은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급등락이 많죠. 그런데 지금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약간 조정을 하면은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500원 정도 매수 가격 좋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7월 5일이었던 12,000원 좋습니다. 손절 라인은 8,000원 제시해 주는데 목표 가격이 12,000원 와도 한 50% 비중 줄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으니까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게임주들 흐름 좋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새로운 옷을 입은 NFT 쪽이랑 연관된 그런 게임주들도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M게임도 또 그중에 하나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죠. 7%대 오늘장 강세입니다. 1,200원이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제시한다면 12,000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LG그룹의 차세대 먹거리 하나입니다. 로봇스타, 바로 이제 로봇 종목인데요. 예. 이 종목은 2011년도 이후에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로봇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배터리에서는 LG가 이제 얼마 전에 대표 이사까지 또 교체하면서 LG 배터리에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뭐 돈 버는 캐시카우고요. 구강모 회장이 전력적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과 함께 로봇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로봇스타인데요. 2011년도 상장 이후에 아직까지는 철저하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7월이죠. LG전자가 실내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이동 로봇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로봇은 자율배송 시스템에 나중에 사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그 7월 14일 강원도 강릉에서 국제 로봇학회 제18회 유비쿼터스 로봇 2021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발표됐었죠. 이 로봇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로봇 등이 움직일 때 실내나 실외 한정돼 있는데 이 로봇은 실내 실외 한정돼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개의 바퀴를 가지고 이게 일정한 간격을 갖고 이동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턱이 낮다 보면 턱이 낮거나 예. 불규칙하면은 이게 이동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 로봇 배송 시스템을 운영 시스템을 돌려서 한번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아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물류 배송 시스템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물류화가 단순화가 되고 물류 시스템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또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데 한 2만 원 정도 매수 가격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직전 지난 1월 26일 고점이었던 3만 4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2,900원 흐름이고요. 목표가는 34,000원까지 조금 더 높게 잡아주신 상황이네요. 로봇스타까지 들었고요. 관심주로 바로 또 넘어가죠. 네, 관심주 바로 이제 메리츠 증권입니다. 여러분 배당 많이 주는 종목. 그러네요. 찬바람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매년 200원씩 배당을 줍니다. 주가가 3,500원에서 한 5,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매년 한 5% 주가 대비 5% 이상 주기 때문에 금리보다 이자보다 여러분 한 두 배 이상 높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 회사는 재미있는 게 200원씩 꾸준히 배당을 주면서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매각을 합니다.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주 가치가 높아지죠. 그렇죠. 예,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배당을 받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배당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세금은 안 내고, 그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 회사는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 한 6.3% 상반기 실적도 좋고요. 특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던 마곡의 마이스 산업단지가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세일, 트레이딩 부분에서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2,718억, 전년 동기 대비 한 103% 이상 상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하면서 채권 운용 분야에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거를 금리 인상분에서 상쇄를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거기다가 랩 어카운트나 여러 금융상품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4,800원대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BPS는 6,750원, SPS는 28,000원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요. 퍼 3.9, PBR 0.7이기 때문에 아직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성장 여력이 있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4,600원, 목표 가격은 5,7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이고요. 오늘 외국계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이네요. 4,830원, 매수는 4,6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5,7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